지금 코스피 급락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헤드라인 뉴스는 그런데요. 사실 뭐 우리 시장만뿐 아니라 미증시도 계속 지금 뭐 낙폭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좀 살펴보면 외국 기관은 계속해서 팔고 있지만 개인들은 계속 담고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좀 지금 현상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내 그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매수에 좀 참여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과거에 이제 급락했을 때 저점에서 사면은 큰 수익을 내더라 하는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그 전쟁 때문이 아니고 전쟁이 유발하는 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리스크에 의해서 그 시장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게 또 여기서 마무리가 되느냐, 더 길어지느냐, 확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리 저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그 글로벌 증시 현황도 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전쟁 상황 같은 거를 체크해 가시면서 대응을 하셔야지 단순히 낙폭이 크다라는 것만 가지고 접근하셨다가는 조금 고생하실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동안 과거의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이 좀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시는 그런 판단으로 지금 매수하신다고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게만 단순하게 판단할 건 지금 시장 대외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앞서 그 스태그플레이션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뭐 이 지금 전쟁의 어떤 시작의 그 속내는 역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각국의 우려감, 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지정학적 여기 이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다 복합적인 양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분들이 초기 그 전쟁 발발 시기만 해도 단기 리스크 정도로 보셨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양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전력을 봤을 때는 게임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미군이 개입을 못할 거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끝날 거라고 봤지만은 우리가 이제 잘못 알았던 거는 러시아 군대가 생각처럼 강하지 않더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이 상상 이상이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제 여론을 등에 업고 이제 각종 지원이 이어지면서 장기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거꾸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변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불러오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경기 둔화가 오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은 생산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비 여력이 축소가 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반영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게 인플레, 그러니까 성장이 죽어버린 인플레를 가속화시키게 되면은 이 연준에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한 번의 충격 여하가 또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단언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우리 시장의 지금 특징 하나는 이제 바로 내일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럼 관련해서 사실 그 전부터 그 대선 후보들에 대한 어떤 뭐 그냥 큰 연관성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시장에서 좀 급등락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좀 그런 거품들이 꺼지는 시기로 보여지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대선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뭐 인물주, 뭐 윤석열 후보 관련주, 뭐 이재명 후보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는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그 실제 그분들하고 연결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갑자기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뒤를 봐줬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지 그게 실제적인 그런 적용이 안 되거든요. 향후에도 이런 인물주 테마주로 엮이는 것들은 안 보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런 테마주보다는 이 양 진영의 정책, 정책과 관련된 쪽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향후 주가 수익률 면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마침 오늘 시장에서 또 제약 바이오 또 게임 섹터에서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하방 압력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책 수혜주 안에 이런 또 그 지금 업종들의 좀 연관성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기본적으로 있고요. 지금 그 고유가, 소위 말해서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그
예외가 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피해를 보지 않는 업종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빠진 맞아요. 섹터이기도 네. 하다는 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쪽 바이오나 엔터나 게임즈 쪽이 다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섹터별로 조금 설명 좀 더 추가적으로 좀 해주시죠. 우선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금년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악재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악재들이 출현했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거액의 1,800억 가까운 횡령 사건이 났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라젠이 상장 폐지 이슈가 또 그렇죠. 부각이 됐었고 네. 또 최근에는 또 셀트리온 분식 이슈가 다시 또 맞아요. 불거져 나오면서 이 바이오 섹터가 많이 지금 심리 자체가 약화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라이센스 아웃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고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는 매출과 이익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도 존재를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오는 이제 조금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네. 게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메타버스하고 NFT로 해가지고 급등을 줬었다가 급락을 했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으로 올랐던 게 아닙니다.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출시됐던 게임들이 제대로 빅히트를 친 작품이 없습니다. 네. 근데 올해 새롭게 이제 라인업을 구축을 하는데 최소한 작년보다 좋아질 수만 있으면 일단 밸류 자체의 베이스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하고 NFT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자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메타버스가 한물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와는 별개로 이제 앞으로도 재택근무도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신세계 내에서의 많은 활동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은 계속해서 개척이 될 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거하고 연관돼 있는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베이스 플러스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컨텐츠가 글로벌하게 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각종 그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건 물론이고 네. 넷플릭스에서도 뭐 보면 항상 1, 2위를 다툴 정도의 그렇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는 데다가 이제 최근에 한한령 와중에도 제일 먼저 이제 밥 잘 사주는 누나 그 드라마가 이제 허용이 됐고 네. 오늘 또 오해영부터 시작해서 한 세 개의 프로그램이 또 허용이 됐습니다. 네. 중국 쪽도 이제 서서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 또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대규모 그 인기 가수들의 공연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것이고 또 여기도 메타버스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관련해서 보셔도 괜찮은 쪽 같습니다. 지금 전쟁 리스크로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락이 있지만 그것과 조금 벗어나서 또 앞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에서 바이오, 엔터, 또 게임 섹터를 좀 봐야 된다. 또 자세한 설명들 섹터별로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 안에서 그럼 가장 조금 주목하신 섹터는 어느 쪽일까요? 지금 그 방송이나 이제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이랑 게임즈 쪽에 대한 커버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까지 나서가지고 굳이 그쪽을 커버해드리는 것보다는 예. 이제 상대적으로 좀 주저하거나 아니면 덜 나와 있는 섹터가 네, 지금 네.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바이오 섹터를 일단 선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일단 오늘 뭐 신풍제약 비롯해서 급등불 켜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 좀 하나하나 좀 틀어볼까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 그 오리지널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텍이라는 섹터에 들어가는 쪽이 있고요. 네. 이제 또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특허 만료된 제품을 개발하는 쪽도 있고 그 외에 의료기기 쪽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본다고 그러면은 그 저기 바이오 외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통해가지고 이익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해가는 쪽 세 가지 섹터로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그 가운데서 우선은 저기 기술 수출을 통해 가지고 순수 오리지널 바이오텍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는 쪽 섹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 네. 이익과 성장을 같이 겸하고 있는 쪽 이쪽을 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그런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로 좀 추릴 수 있을까요? 우선 종목들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ABL 바이오 뭐 이런 것들까요? 일단 것들일까요? 최근에 라이센스 아웃이 대규모 있었던 거는 네. ABL 바이오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회사도 뭐 라이센스 아웃이 좀 있었고 네. 최근에 이제 하나 둘씩 이제 결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말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료기기 쪽 매출과 네. 성장을 같이 이런 일궈내고 있는 쪽으로 얘기하면은 뭐 치과 의료기기 쪽에선 바텍 같은 회사가 있고 네, 네. 그다음에 LNC 바이오라고 해서 이제 피부 관련돼 있는 네. 이제 회사가 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언급한 종목들이 몇 가지 됩니다. 이 중에서 좀 가장 좀 주목하신 종목들은 어떤 것일까요? 세 종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네. ABL 바이오 이제 이거는 오리지널 신약 개발 업체로서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네.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그 자금이 지금 1조 3천억짜리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을 사노피하고 했는데 그 자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가지고 이제 좀 설왕설래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자금이 들어오기로 확정됐다 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급등했었던 적이 있고요. 네. 도로 이제 급락을 해버렸는데 이걸 이제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바이오 섹터 센티가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릴리스된 걸 보면 그 반독점법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올 이달 내에 이제 계약금이 들어오기로 이제 확정됐다고 공시가 나왔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노피에서 IR북을 이제 새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동사에서 라이센스 인한 기술에 대한 제품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체화된 거 아니다 해가지고 또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LNC 바이오입니다. 네.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인체 진피, 그러니까 사람 시체에서 이제 추출한 그 피부를 갖다가 이제 가공 처리를 해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화상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식을 해가지고 이제 그 피부를 재생을 돕는 그런 이제 네, 제품을 네. 주로 판매를 하는데 네. 최근에 그거 외에 이제 임상이 끝났고 5월 달에 이제 결과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메가카티라고 해 가지고 무릎 관절 쪽에 카티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거기서 연골이 재생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제품을 지금 임상 끝낸 상태에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만약에 이제 결과가 잘 나와서 승인이 나게 될 경우에는 블록버스터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중국 쪽에서 현지 법인이 가동이 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네. 라는 측면에서 성장성과 수익을 같이 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트로바이오는 좀 어땠을까요? 인트로바이오는 사실은 2019년에 라이센스 아웃이 1조 원짜리가 라이스반트라고 하는 스위스 회사하고 계약이 됐었는데요. 그 뒤에 좀 소식이 없었고 그 중간에 이제 회사가 사업을 조금 다각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진단키트 원료를 이제 공급을 하고 이러면서 실적이 확 살아나가지고요. 네. 뭐 최근에 이익 기준으로 해서 100억 가까운 이익을 계속 향후 2년 연속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면은 금년에 그때 라이센스 아웃 했던 그 기술이 제품 그 물질이 그 미국에서 임상 이상 이제 신청이 들어갔고 곧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선정을 해봤습니다. 인트론바이오는 지금 앞선과 두 종목에 비해서는 최근에 좀 계속 주가 상승 랠리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세 개 종목 중에 가장 조금 매력적으로 보는 쪽은 어느 종목일까요? 사실은 저는 세 종목을 다 좋아합니다. 다 좋은데 네. 인트론바이오는 이미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좀 아직 출발 전인 쪽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오늘은 좀 딴 나라하고 다르게 두 종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그럼 ABL과 LNC가 되겠군요. 네네. 네네.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노피 쪽에 그 BBB 셔틀이라고 해서 뇌벽을 투과할 수 있는 기술을 기술과 물질을 1조 3천억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이번 달 내로 계약금이 들어옵니다. 계약금이 900억이 넘게 넘는 돈이 들어오는데 네. 사실은 전임상 과정에 있는 게 그 라이센스 아웃 대비해 가지고 이 정도 프로테이지로 계약금을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구나. 그만큼 이게 뇌벽 투과하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디날리라고 해서 그 바이오젠의 이제 기술 수출해 가지고 작년에 아두카누맙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네, 네. 그게 이제 승인이 나서 판매가 됐는데 그 디날리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기술 수출하고 나서 시가총액이 3조, 4조 선에서 12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 회사 자체가 기술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역으로 증명을 하는데 문제는 바이오젠이 지금 이제 시판하고 있는 아두카누맙 같은 경우도
완벽한 제품이 아닙니다.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 또 추가 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문제가 돼 있는 반면에 동사의 기술 자체는 일단 뇌벽 투과율 자체도 높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노피가 한 1년에 걸쳐 가지고 검증을 한 기술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게 지금 이번에 라이센스 아웃된 거는 파킨슨병 관련된 건데 네. 이제 어떤 다른 그 뇌질환과 관련돼 있는 알츠하이머가 됐든 여러 가지 병들과 관련된 치료 물질을 갖다가 접합을 시켜가지고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랫폼으로서 추가 라이센스 아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기대를 좀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라이센스 아웃 했던 것들이 이번에 임상이 들어가면서 아마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돈이 들어오는. 네, 네. 예, 그 이제 들어오는 것도 일부 발생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ABA 바이오에 대한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좀 주가 상황 좀 답보 상태이기는 했었습니다. 뭐 확실히 또 실적 또한 그냥 받쳐주지는 않았는데 지금 좀 들어보니까 지금 이달 중에 뭐 1,000억 계약금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도 실적 반영이 되겠죠. 매매 전략도 알려주시고 LNC 바이오도 추가적으로 또 설명해 주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하면서 마무리 하시죠. 네. 네. ABL 바이오는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가 다시 눌렸다가 이번에 이제 돈 들어온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IR북에 등재가 네, 됐다는 네. 사실 때문에 급등에 따라 다시 되밀렸는데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 따라 샀던 부분들이 이제 손절 물량도 좀 나오고 소화가 돼야지 주가가 좀 움직일 것 같고요. 네. 가격대는 뭐 27,000원대 전후 더 싸게 사면 좋겠지만은 네. 그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고 일단 1차 목표 주가는 4만 원을 제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손절 가격은 일단 이 주식이 그 라이센스 아웃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을 때 하방을 지켰던 가격이 2만 원이었기 때문에 일단 2만 원을 제가 제시를 하고요. 네. LNC 바이오. LNC 바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21년도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매출이 457억에 영업이익이 134억을 냈는데요. 네. 21년도에. 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회사 측에서 제시한 게 매출이 600억입니다. 근데 최근에 동사가 인수한 그 의료장비 회사가 또 하나 있는데 의료기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은 지금 가세를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네. 최소 제가 판단하기에는 매출 650억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도 거의 180억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성장의 방점을 줄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메가카티라고 하는 제품, 이 제품이 무릎 관절에 연골 재생 효과가 확인만 된다 그러면 네. 이거는 엄청 큰 블록버스터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이거는 연내 승인 나고 내년에 매출로 가세한다 그러면 내년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성장까지 같이 맞물릴 수 있다라는 네. 점에서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매수 가격은 32,000원대. 지금 오늘 850원 정도. 아, 네. 또 올랐네요. 네. 네, 32,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고 네.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는 4만 원을 제시합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아마 고점대가 이 가격대에서 형성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손절 가격은 마찬가지로 하방을 지탱해줬던 3만 원을 일단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머선일이고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영훈 부장과 좋은 의견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